그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하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형을 제치고 축복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받은 그 축복의 대를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오지 않으니까 스스로 사다리를 만들어서 그곳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새 된 겁니다. 그는 외롭고 슬픈 밤 고단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 그 실패자의 눈앞에 뜻밖의 놀라운 전경이 펼쳐집니다. 이게 성경의 드라마예요.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가 놓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어쩌면 그 모양이니. 그건 아마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던 소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했던 것을 너에게 축복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환상입니까? 현실입니까? 사기꾼 인생의 기회를 잡으려고 곤모술수를 그것도 얄팍하게 그래서 스스로 자충수를 두고 절망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퍼붓듯 축복을 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은 공평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을 우리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우리의 모습으로 비유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드나엘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야곱과 같이 사기꾼이거나 루저가 아니었고 의로운 사람이고 정결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더 낙심이 컸습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서 그는 무화과나무 아래서 아마 홀로 묵상하면서 좌절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어. 그 사실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칩니다. 저를 보았다고요? 내가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그는 전율이 이렇습니다. 나다나엘이 첫 만남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네가 너 혼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 이야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고백을 하느냐? 네가 더 큰 일을 벌이라.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사다리가 놓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간사함이 없는 참된 것을 찾아 목이 마른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스스로의 자충수 자기 오류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겨버린 그래서 뭔가 야망을 품고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자기 안에서 검열당한 인생이거나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고 사다리를 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다리입니다. 실패자 야곱의 사다리,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의 사다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사다리입니다. 조건이 없나요?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주리라. 이게 조건입니다. 이게 무슨 조건이에요? 약속이지. 그런데 조건입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알게 해줘.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게 해줘.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게 해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의 조건이고요. 그러면 나는 너를 위하여 내가 사다리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서푼어치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서푼짜리 그릇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과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죄인인 나를 잊었던 것도 갑자기 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신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이 내 안에 담긴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씻어줄 거야. 너에게 나의 의로운 꿈을 심어줄 거야. 돌아갈 세상의 다리를 다 끊어버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의 하늘 사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디아스포라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서푼짜리 인생,
과거를 돌아보아도 이런저런 말하기 부끄러운 우리 안에 쓰라린 시행착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하늘 사다리가 되십니다. 주님의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세요.